2017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이제 6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박람회는 국내 최초란 수식어가 달려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인류의 미래 자원으로 떠오른 해조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내년 4월 완도에서 개막합니다. 3년 만에 열리는 국제 박람회는 이전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해상 전시관. 폭 20m, 길이 70m의 대형 바지선 두 척을 바다 위에 띄우고 바지선 사이를 연결해 세계 전시관을 만들게 됩니다. 해상 전시관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해상 전시관 사이에 설치된 바다 신비관도 박람회 최대 볼거리로 주목됩니다. 역시 국내 최초의 입체 워터 스크린이 선보이는데 해조류의 신비를 360도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3D로 펼쳐집니다. 다섯 개의 전시관 안에 보다 해조류의 다양성과 해조류에 대한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킬러 콘텐츠를 심어놨습니다.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해조류 박람회. 국내 최초란 수식어와 함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